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에센셜 오일 많이 비싸죠. 옷은 안 사도 에센셜 오일은 사야 되니까. 근데 이 에센셜 오일이 비싸서 다 가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많은 에센셜 오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에센셜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제가 임플란트 할때 약을 안 먹고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적용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너무 건강하게 자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잇몸에 염증 있는 분 계실까요? 입안에 냄새 나는 분, 임플란트 하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 에센셜 오일을 적용해서 임플란트를 잘할 수 있도록 잇몸에 염증을 없앨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라늄 에센셜 오일은 잠재의식 향에서 아홉 번째 향기예요. 15가지 에센셜 오일 중에 아홉 번째 이 향기가 제라늄인데요. 또 제라늄 버번 에센셜 오일을 시향지예요. 시향지에 떨어뜨려서 네, 제라늄 향기 늘 이렇게 굉장히 풍부한 감칠맛이 나는 향기. 달달하고 뭔지 스윗하면서도 약간 그 꽃향기가 있는 예, 그런 향기예요. 제라늄 향기는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잠재의식 향 중에 이 9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열정적이며 굉장히 뜨거움이 가슴에 있어가지고 모든 곳에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아름다움, 성형이나 또 피부 관리, 미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잠재의식 상태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 9번 제라늄의 성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제라늄 버번은요, 학명이 페라고니움 그라베올렌스라고 합니다. 과명은 지손프리과에 속하고요,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쪽, 유럽 쪽에 굉장히 자생을 많이 하는 곳이 제라늄이에요. 이 제라늄 버번은 브랜딩할 때 처방을 하시면 실패가 없어요. 향기도 좋은데다가 효능도 올 스킨 타입, 올 마인드 타입, 올 바디 타입에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처방전에도 이 제라늄 버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라늄 버번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 효능이 굉장히 많은 에센셜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이 되게 비싸잖아요. 기본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하자면 한 36가지 정도는 있어야 아로마 테라피를 좀 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보통 한 50여 가지 에센셜 오일을 다 구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에서 홈케어로 사용할 때는 에센셜이 종류가 너무 많이 구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이제 제라늄 버번은 꼭 필요해요. 왜냐면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티트리 라벤더만큼이나 많이 쓰는 것이 제라늄 버번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이제 알려드릴게요. 집중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를 했을 때 약을 먹지 않고 회복시킨 거예요. 보통 임플란트 할때 염증이 안 가라앉아가지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속이 쓰리고 아픈데도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염증이 가라앉아야 이게 쇠를 받고 씌울 수 있으니까. 제가 처가 임신했을 때 사탕을 입에 물고 자랐어요. 잠잘 때도 사탕을 입에 물고 잤더니 이제 충치가 생겨가지고 출산한 이후에 바로 이제 신경치료하고 씌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한 번도 안 갔죠. 그리고 이제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그냥 안 빠진대요. 왜냐면 잘게 잘게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속에서. 이게 계속 핀셋으로 뽑아내더라고요. 갈기갈기 다 부셔진 상태여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잇몸이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의사선생님이 나올 때 약을 꼭 먹으라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가 너무 많았어요. 일요일도 없이 강의가 풀로 차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취소를 못 한다고 그랬더니 이만큼 붓기 때문에 절대 강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약잘 드시고 빨리 취소하래요. 근데 제가 성격이 강의를 포기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의를 캔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캔슬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약국에 가서 무서워가지고 약은 타왔어요. 처방한 거대로 일주일치를 타왔어요. 타오고 그리고 이제 그 멸균 거지를 사왔어요. 제일 작은 걸 잘라가지고 오자마자 구멍이 이만큼 뚫어진 그 너덜거린 속에 솜을 박아놨더라고요. 그거 뺐어요. 빼니까 바로 피가 막 나는데 멸균 거지에 묻혔어요. 묻혀서 물고 있었어요. 엄청 아팠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도 이걸 참아내야 빨리 아무니까 부종을 뺄 수 있어서 내일 강의를 하려면. 그리고 2시간 정도 있다가 뱉어내고 따끈한 물로 가그린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또 넣었어요. 이걸 밤새 한 6번 정도 갈아 끼웠나 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턱에 부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강의 잘했고 2주 만에 다 아물었고요. 한 달 만에 병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께서 너무 깨끗하게 잘 아물었대요. 약 잘 먹었나 봐요. 속 안 아팠어요. 이러는 거에서 아니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너무 신기한가 봐 이분이.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약 안 먹으면 안 아물어요. 이제를 박아놨기 때문에 염증이 더 심하고 내 몸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꼭 드셔야 된다고 약 꼭 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안 먹었는데 했더니 꼭 타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갖고 타오긴 했어요. 그러고 와서 오자마자 또 이 제라늄 버번과 티트리와 라벤더를 혼합해서 멸균교지에 묻혀서 또 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멀쩡히 깨끗했고요. 임플란트 깨끗하게 자랐어요. 염증 없이. 그래서 예전에는 잇몸에 구내염도 심했고 염증도 되게 많았고 늘 헐고 편두도 붓고 했었는데 이 제라늄 버번, 티트리, 라벤더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깊은 그 잇몸에 있는 염증까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시 후에 브랜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제라늄 버번은 이 잇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 처방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제라늄 버번의 효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부에 사용할 때는 이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작용, 그리고 또 재생을 시켜줘요. 이 어드름에도 써요. 피부에 탄력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팔마로사와 함께 브랜딩 하시게 되면은 모공이 수축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 피부가 굉장히 맑고 투명해져요. 피부가 칙칙하고 어둡고 할 때 너무 좋고요. 또 피부에 얼굴이 부었을 때, 피부에 부종이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제라늄 버번이에요.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신경계가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편안해져요. 꽃향기가 나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궁금하시다고요? 댓글에 갖고 싶다고 왜 써야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임플란트나 잇몸에 염증이나 냄새 날 때 쓰는 브랜딩 오일 만들어 볼게요. 10ml 소독된 공병입니다. 자, 제라늄 버번 3ml 정도 브랜딩 하겠습니다. 10ml 공병에 3ml 브랜딩 했습니다. 9ml만 만들어 볼게요. 그럼 티트리 브랜딩 하겠습니다. 이때 잇몸에 사용할 때는 와이드 티트리 사용하시면 안 돼요. 치아가 노란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티트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3ml 브랜딩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60방울씩 브랜딩 하셔도 됩니다. 동일하게. 자, 라벤더, 불가리안 라벤더입니다. 자, 3ml 브랜딩 하겠습니다. 3ml 다루기 어려우시면은 동일하게 60방울씩 브랜딩 하셔도 됩니다. 자, 1ml 남겨놓고 9ml 채웠습니다. 뚜닥 소리가 날 거예요. 요 소리가 나야 하얀 드롭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50번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자, 하얀 드롭이 잘 들어갔나 따볼까요? 자, 딸 때도 또닥 소리가 나야 합니다. 났고, 하얀 드롭이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작은 멸균교지에 잇몸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죠. 한 4방울에서 많게는 6방울에서 8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묻혀서 잇몸에 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뱉어내시고 따끈한 38도 온수로 3번 정도 헹궈내시고 물 한 잔 드시고 또 식사하시거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물고 계세요.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잇몸 염증이 있을 때 꼭 필요한 브랜딩 오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실 거죠. 감사드립니다.